전 세계 진상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용님 에스게 인사 받습니다. 현지 시간 4월 3일 워너브라더스를 통해 영화 조커의 첫 번째 티저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9월 22일 감독 토드 필립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커의 분장 컷신이 공개된 이후 첫 번째로 올라온 예고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호아킨 피닉스의 영화 조커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컬랩! 첫 번째, 조커의 기원. 조커가 출연한 작품은 여러 존재했지만 그의 기원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영화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크나이트 히스레저의 조커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매번 달라지는 과거를 이야기했었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사랑꾼 자레드 레토의 조커 또한 악당이 되기 전의 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에서는 그가 원래 마피아의 고위 간부였다는 설정, 더불어 조직의 배신으로 화학약품통에 빠져서 조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지만 이 또한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아니었죠. 이번 작품은 그가 조커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에 집중한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8년에 발매한 코믹스 킬링 조크의 줄거리를 다수 차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코믹스는 인기가 없는 코미디언이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 행각을 벌이던 중 사고로 화학약품을 뒤집어써 조커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조커 또한 가난한 코미디언으로 그려지는데 그가 적어내는 글자는 불면증, 정신질환 등의 단어, 그리고 아캄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장면들로 미뤄볼 때 그가 영화 초반부부터 매우 불안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코미디의 대가. 이 영화는 감독 토드 필립스가 제작과 감독, 각본까지 맡은 작품인데요. 그는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B급 코미디 영화 행오버 3부작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웃기는 영화 만드는 감독이 DC 최고의 인기 빌런이자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친구 조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는 엄연히 골든글로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감독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예고편을 통해 암울하고 처절한 조커의 감정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옆 동네에 잘나가는 그 루소 아저씨들 코미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하... 이번엔 진짜 잘 나와야 된다. 야, 나는 진짜 솔직히 샤잠 좀 별로였어. 짜란. 세 번째, 도미노, 배트맨, 드니로. 이번 예고편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배우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데드풀2에서 도미노로서 관객들에게 제대로 눈도장 찍은 배우 제지비치가 조커와 교감하는 미혼모 소피 역할을 맡았으며 대부, 택시드라이버, 인턴 등의 영화에서 열연한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토크쇼의 진행자 머레이의 역할로 이름 없는 코미디언 아서 플렉이 고담식 최악의 악당 조커로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고든 청장의 뒷담을 까던 이 사람 브렛 컬렌이 이번엔 배트맨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의 역할을 맡았으며 마블의 넷플릭스 드라마 제시카 존스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단테 페레이아 올슨이 어린 브루스 웨인의 역할을 맡아 조커와 배트맨 그들의 첫 만남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조커 첫 번째 티저 예고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북미 기준 10월 4일 개봉 예정인 조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는 조커 코인 타겠습니다.